2022년 7월 17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민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샬롬.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제물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헌금도 그렇죠. 헌금만 드리고 사람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면 사람도 똑같이 드려지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사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헌금만 드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음을 담는 거죠. 보통 제사는 제물만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제물 못지않게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과 제물이, 사람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의 사건 이후에 예배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데서 예배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에게는 거절의 상처가 생겼습니다. 거절당하면 상처가 생깁니다. 부모로부터 거절당하고 친구로부터 거절당하고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누구든지 거절을 당하면 상처가 됩니다. 상처를 받으면 분노하게 되고 분노하면 얼굴색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노에서 얼굴색이 변한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화도 많이 냅니다. 만일 잘못을 했다면 화를 내고 얼굴색이 변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분노하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평생의 죄가 너를 지배할 것이고 죄가 너를 따라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에게서 죄는 떠나갑니다. 여러분에게 죄가 평생 따라다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죄가 있다고 해도 겸손하게 회개하면 그 즉시 죄가 떠나갑니다. 8절을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인의 잘못된 제사를 하나님은 거절했고 거절로 가인은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로 분노가 생겼습니다. 분노하면 얼굴색이 변하죠. 만일 가인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제사를 드렸더라면 죄는 떠나가고 죄는 가인과 상관이 없어졌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 결과가 8절에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라고 말했는데 이 말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지만 사실 이 말은 가인이 아벨에게 화풀이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하나님에게 거절당한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벨에게 뒤집어 씌우고 싶었던 거죠.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를 하면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누구에겐가 전가하고 변명하고자 하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가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거절당한 상처를 아벨에 대한 화풀이로 보상받고자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나빠졌죠.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들판에 둘만 있게 되었을 때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도 아니고 우발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계획된 살인입니다. 미움은 살인을 낳고 분노는 살인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작은 미움과 분노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갈등과 미움들이 모두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본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살인을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영토를 빼앗기 위해 전쟁을 하고 윗자리에 오르기 위해 상대방을 헐뜯고 미워하고 죽이고 파멸시킵니다. 또 심지어 사랑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삼각관계가 생기면 한 사람을 독점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사랑이나 권력이나 먹을 것 때문이 아니라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일 수도 있고 아벨의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습니다. 형태는 모두 같지만 내용이 다르죠. 형식적으로 주일날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거짓되고 종교적이며 형식적인 예배는 몇십 년을 드려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과부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지만 모두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은 많지만 모두 진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예배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예배는 순교할 만큼 중요합니다. 순교할 각오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예배의 절정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 기도했던 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되고 우상적이며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예배에는 언제나 사탄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에는 언제나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구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네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아담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죠? 동일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질문했다는 말은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아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도망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라고 질문을 계속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을 살인하고 암매장한 후 그 자리에서 나올 때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하나님. 질문한다는 말은 찾는다는 뜻입니다. 죄인을 찾는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고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가인이 죄를 지었는데도 찾아가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해주고 싶기 때문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찢어지는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 자식이 죄를 지었을 때 때릴 수도 없고 어떻게 내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에게 손을 어떻게 댈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은 속으로 울고 계시죠. 가슴을 치고 계십니다.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가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물어봤을까요? 다 압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질문할 때 무엇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지만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것은 가인이 모른다고 부인하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변명을 하죠. 항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부인하고 감추었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눈을 가리면 세상이 모두 가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용서받지 않은 죄는 털끝만한 것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썩지만 죄는 썩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죄를 적시면 그 죄는 순식간에 모두 없어집니다. 아무리 큰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면 없어지지만 아무리 작은 죄도 회개하지 않으면 수천 년이 흘러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 죄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고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가인에게 했던 질문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내는 어디 있느냐? 내 남편은 어디 있느냐? 내 자녀는 어디 있느냐? 내가 팽개친 부모는 어디 있느냐? 내 친구나 사랑하는 동료들은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은 어디 있느냐? 내 양심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알아서 살고 있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저는 바쁩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이고 가인의 대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몰라요. 잘 살겠지. 관심 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남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평상시 너무나 외롭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찾아오지 않아요. 고독합니다. 너무나 쓸쓸하고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자살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부모는 모를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천길만길 따로 가고 있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아갑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말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중심을 이해하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전도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인은 유감스럽게도 모른다고 합니다. 자꾸 변명하죠? 죄를 지었으면 변명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십시오. 누구에게로? 그분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죄는 눈과 같이 깨끗해질 겁니다. 세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아벨이 흘린 순교의 피는 죽었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었고 매장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육신은 죽었지만 피는 땅으로 들어가서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의 죄가 부인한다고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아벨의 피도 땅에 흘려져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피는 소리를 지릅니다. 의인은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죄인도 죽지 않습니다. 죄인이 죽어 육신은 땅에 들어가겠지만 그는 영원히 삽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신적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동물은 죽으면 끝입니다. 짐승은 죽으면 그 순간부터 고깃덩어리.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자살해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저 몇 년 동안 형을 받고 그만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를 하는 것에는 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뛰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없이 영원히 뛰기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이 죽음으로 죄도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고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믿으면 전도를 어떻게 안 합니까? 10절에 보면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구약에서의 첫 번째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아벨은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의 반열에 아벨이 있는 것이죠. 아벨의 피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피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지금은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죽음 이후에는 큰 사건입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은 겉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계란이니까 똑같죠? 그러나 암탉의 품에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20일이 지난 후에는 어떤 계란은 병아리가 나오고 어떤 계란은 썩어버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알 수가 없어요. 계란이 무정란, 유정란 똑같아요.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들 보면 똑같아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요. 죽으면 다 썩어서 없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이 올 때 한 영혼은 영원한 천국으로 또 한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천국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그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그런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혼이 천국으로 갈 줄 믿습니다. 11절을 보세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우리는 땅에 피를 쏟았기 때문에 땅은 인간을 저주합니다.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인류의 삶을 보면 저주 아닌 게 없어요. 병이 있죠. 고통이 있죠. 아픔이 있죠. 배신이 있죠. 싸움이 있죠. 갈등이 있죠. 전부 다 저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이 저주만 가득한 이 세상을 이 삭막한 세상을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모든 이 저주가 끝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벨의 피로 인해서 땅은 인간에게 저주를 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는 사라지고 질병과 갈등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12절을 보세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다는 것은 땅이 인간에게 주는 저주입니다. 살인한 피를 땅이 받았기 때문이죠. 나이가 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장로님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내 키가 옛날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땅을 갈면 농사가 잘 됐는데 죄를 짓고 난 후에는 뭘 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방황을 얘기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저주는 방황하는 겁니다.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게 방황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방황이 있습니다. 방황이라는 말이 문학적으로는 아름답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실생활에서 실존적으로는 이건 뭡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안식이 있어요. 방황의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편안하게 영접하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살인자에게 내린 벌은 땅은 너를 저주할 것이며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가인은 이제 자기의 죄의 짐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지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았는데 이제 실제로 죄의 무거운 짐에 눌려보고 나서야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을 붙잡고 나서 죄의 대가인 이 벌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서 회개하는 겁니다. 죄의 짐과 고독과 아픔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가인은 영적인 죄의 무게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죄를 지은 가인에게 하나님은 표를 주시고 죽임을 면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표를 주십니다. 죽임을 면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는 유산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호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 안에 들어오셔서 인생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인생을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권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방황이 끝나게 하시고 죄가 우리를 따라다니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호두교회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